공룡 대발이 유치원 동화. 으앙! 실수했어요. 오늘은 별림반 친구들이 공원 나들이 가는 날. 대발이는 멋진 모자를 썼고 보드리는 예쁜 나비 머리핀을 꽂았어요. 목이 마를까봐 물통도 하나씩 챙겼죠. 별림반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났어요. 얼마 전 별림반 친구가 된 보송이도요. 와! 우와! 정말 신난다! 예! 아, 오늘 정말 기대된다. 나도. 별림반 친구들,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심화려운 친구는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랑이와 큰터기가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급하다, 급해! 이제 나들이 갈 준비가 다 되었네요. 친구들과 신나게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 여기저기에 꽃들과 조각품이 가득했죠. 와! 정말 예쁘다! 대발이는 나비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나비야, 같이 가! 말랑이는 조각품 모습을 따라하느라 바빴고요. 나는 생각 중이다. 친구들, 이리 오세요. 모두 잠깐 쉬어요. 별림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어요. 꿀꺽꿀꺽 급하게 물을 마시는 친구도 시원한다! 홀짝홀짝 천천히 물을 마시는 친구도 있었죠. 시원해! 나들이가 즐거운지 친구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대발이도, 보드리도, 김목이도, 뿔뿔이도요. 우와! 얼른 가자!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나도! 얼른! 얼른! 어? 보송아, 넌 화장실 안 가도 돼? 네, 괜찮아요. 보송이는 고개를 저었죠. 자, 친구들, 이리 오세요.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길. 별림반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흥겨워진 말랑이는 엉덩이 춤을 추었죠. 대발이는 쿵쾅쿵쾅 발을 굴렀고요. 쿵쾅쿵쾅! 같이 가요! 하지만 보송이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아무도 보송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동물 울음소리를 흉내내느라 바빴거든요. 참새! 찔찔찔! 하지만 보송이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어요. 오줌이 너무 마려웠거든요. 그러다 그만 보송이가 옷에 오줌을 누고 말았어요. 별림반 선생님은 재빨리 점퍼를 벗어 보송이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러고는 놀란 보송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보송아, 괜찮아. 보송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대발이가 슬쩍 다가왔어요. 보송아, 사실 이거 비밀인데 다
어제 이불에 쉬했어. 보드리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보송아, 사실 나도 가끔 실수해. 보송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친구들의 말에 보송이는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사실 쉬아가 마려웠는데 부끄러워 말을 못했어요. 용기를 낸 보송이의 머리를 선생님이 쓰다듬었어요. 화장실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선생님,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보송아, 잘했어.